자, 현재 완료 시제 학교에서 했고, 나랑 했고, 학교에서 했고. 자, 1번. 답은 he. He has gone to England, so he's not in 서울.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중간에 있으니까, 잠깐. 지금 현재 완료의 시제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have 또는 has 플러스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죠. 됐습니까? 뭐, 일단 동사의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같은 거다 암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녀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C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C를 예를 들어서 하면 이거를 보고 원형이라 그러고, 얘가 이제 중1 때 뭐라고 배웠냐? so가 될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얘가 뭐가 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seen이 되는 것까지 알아야 돼. see, saw, seen, 뭐 go, went, gone 이런 것들. 뭐 make 같은 경우에 make, made, made. 지금 여기 썼는 애들은 전부 다 불규칙이고요. 뭐 규칙 같은 경우엔 뭐 visit, visited, visited 이런 애들이 규칙인데요. 요렇게는 뭐의 역할을 한다? 동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비지트도 아예 빠졌네. 어? 아예. 아예 빠졌어? 그래. 아따 그런 것도 잘 보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원형이라 그러고요. 뭐 일단 제가 설명할 때 지금 뭐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냐면 두가 들어있다라고 그러는 경우는 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는 경우엔 원형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o, went, made, visited 얘들은 두 번째 녀석은 전부 다 뭐다? 과거형이라고 해줘. 얘들은 전부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느냐? did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의 과거형이 did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see하고 did가 합쳐지면 so가 되고 뭐 의미는 봤었다, 갔었다, 만들었었다, 방문했었다니까 전부 다 내가 맨날 선생님은 이제 동사라고 안 하고 보통 하다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보다, 봤었다, 가다, 갔었다, 만들다, 만들었었다 이렇게 되니까 하다시라고 한게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보고는 뭐 학교 선생님들은 뭐 과거분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정식 명칭은 뭐 선생님마다 조금 다른데 과거분사라고 하시거나 또는 PP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이 좀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라 그런다? 입장 바뀐 꾀인 어떤 시라고 얘기했어요. 입장 바뀐 어떤 시.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얘가 보다니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어. 그럼 영화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 뜻은 뭐 우리말로 하기 좀 어색하지만 보는 것을 당한 뭐 목격 당한이라 그럴까요? 목격 당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고 같은 경우에는 가다니까 얘 뜻은 어떤 시라고 했으니 어떤 시는 참 정식 명칭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다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행복한, happy 이런 형용사잖아.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됐습니까? 어떤 시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했는데 얘는 뭐 정식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을 완료한이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가다니까 얘는 과거형이니까 갔었다고. 얘는 가버린이란 뜻이랍니다. 가버린. 가버린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다음 make의 뜻이 만들다잖아. 그럼 얘는 과거형이니까 만들었었다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다? 내가 예를 들어 얘를 만들었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뭐 되어진? 만들어진. 그러니까 얘 뜻은 만들어진 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뭐 비지트는 방문하다니까 얘는 방문하다 얘는 방문했었단 거고 그럼 얘는 똑같이 생겼긴 하지만 얘는 방문하는 것을 당한 이란 뜻이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방문되어진 뭐 이런 뜻이겠지 됐습니까?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요거 메이드 같은 경우에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인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I made it이라 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표시를 이 표시하는 걸 보고 누가다라 그래 내가 자꾸 누가다 이건 뭐그 학교 선생님들 용어로 하면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거야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뭐 한다라는 의미니까 나는 누가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주어 동사라는데 그러면 얘는 얘가 누가다라며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시로 쓰였단 말이야 얘는 하다 시로 쓰였단 말이네 그쵸? 그러면 둘 중에 뭐다란 얘기다 얘란 말이고 얘 뜻은 그럼 뭐가 되는 거다? 내가 무슨 시제 만들었다? 과거 시제 만들었다 무엇을 그걸 내가 그걸 만들었다란 얘기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It was made by m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누가? 그것이 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내가 그걸 만들었으면, 그것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만든 거야. 만드는 걸 당한 거야. 만든 걸 당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뭐다라는 거? 얘라는 거알 수가 있어. 바로 이 녀석이 이게 3이라고 쓸게. 세 번째 녀석이라는 거. 내가 분명히 얘를 보고 입장 바뀐 무슨 시라 그랬어? 어떤 시라 했죠? 그러면 어떤을 뭐 만드는 장치? 어떻다라고 만들어주는 영어에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뭐다? 비동사죠, 비동사. 자,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도대체 왜 우리는 I am happy라고 하는 걸까? happy의 뜻이 만약에 행복하다라는 하다시였으면 이런 거 필요 없겠지. 그쵸? 근데 happy의 뜻은 뭐야?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라고요? 비동사라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I랑 어울리는 뭐를 써줘야 되는 거야? 비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졌다란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이 이거 똑같이 생겼지만 아 얘는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있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s made 하면 만들어 이게 made가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라며. 내가 그걸 만들었던 게 과거면 그게 만들어졌던 것도 언제 일이야? 똑같이 과거 일이라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를 is를 쓰면 안 되는 이유. 만들었던 게 과거니까 만들어졌던 것도 과거니까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 나 지금 방금 보여준 건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주요 문법으로 다루게 될 수동태라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에 PP형이 쓰이는데 현재 완료 시제에도 똑같이 이세 번째 녀석이 사용된다.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되어 버린 이란 뜻의 어떤 시라 했어. 자, 그래서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 쓰고요. 형태 조금 더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I have seen the movie.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쵸? 뭐 여기다가 뭐 이런 말 덧붙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not을 넣고 싶어 그쵸? 여기다 not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 haven't seen the movie before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현재 완료 시제를 무슨 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방금 살펴봤다?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 not을 집어넣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묻는 문장 만드는 거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본적 있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Have you seen the movie?
월급이 그렇죠. 4 하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도 내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끊어읽기라는 거 자꾸 하는데, 끊어읽기는 일단 제일 먼저 끊어읽기 규칙, 아 자꾸 하다가 중2 때 만났으면 더 나은데 중2 때 만나니까 누가 끊어읽기 될 것 같네. 자,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뭘 찾는다. 누가 나를 찾아. 됐습니까? 이걸 학교 선생님 말로 하면 주어 동사를 찾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로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나를 만드는 방법은 총 중1 때까지를 몇 가지 배웠냐? 세 가지 배웠어. 세 가지. 그리고 중2가 되면서 지금 이 시제를 배우면서 몇 번째 걸 배우냐? 네 가지를 배우고, 이게 끝이야.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이게 네 가지가 다야. 첫 번째 방법은 누가 다 만들 때 뭐 쓰는 방법? 비동사 쓰는 방법.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일반 동사 쓰는 방법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뭘 쓰는 방법? 조동사 쓰는 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요런 거 배운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끊어읽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어.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제일 먼저 주어 동사를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여섯 가지 질문. 그래서 언제, 이건 알고 있나? 육하 원칙.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도 있고 어떻게도 있어요. 어떤, 어떻게, 그리고 왜. 이 문장에게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문장을 자르는 거야. 일단 누가 다 찾았으니까 이렇게 한토막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언제랑 비슷한 거, 전에랑 나는 뭐 이거 나는 그 영화 전에 본 적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지. I've seen the movie before. 요렇게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무엇이네, 여기는 언제네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도 많이 할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끊어읽기 하다가 이런 표시를 할 때가 있어. 이 표시하는 건 뭐냐, 우리말은 형용사, 네가 그동안 들은 용어라면 형용사가 길어진다고 해서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떤 시가 길어져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따뜻한 밥을 먹었다 할 때 어떤 밥 먹었다고? 따뜻한 밥을 먹었다 할 때도 따뜻한이란 말을 밥보다 먼저 하잖아. 나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밥을 먹었다 할 때도 밥은 밥인데 어떤 밥을 먹었다고?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었다고. 이번에는 길어졌어.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일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길어지면 뒤로 가버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친구다. 방 안에 있는 친구, 남자아이는 내 친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말로는 이 말을 먼저 하잖아 분명히.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방 안에 있는 이란 의미의 덩어리가 길잖아. 뒤로 가버렸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내가 끊어읽기 할 때 이런 표시를 합니다.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갔다 이런 의미로써. 자,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이제 누가 다 내가 본 적 있다, 무엇을, 영화를, 언제, 전에. 언제는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참 설명할 거 많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난 본 적 없다라는 얘기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I haven't seen 이렇게 만든다. 됐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he로 바꾸면 그가 본 적 있다 하고 싶으면 he has seen the movie before가 될 거고, 뭐 그가 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he hasn't 뭐 이렇게 생겼겠지. he hasn't seen the movie before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have you seen the movie 하면 여기에 있던 have가 얘를 타놓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have seen 두 단어가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뭐 you went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과거 시제라고 중1 때 배웠던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갔었다 거기에 이건데, 얘를 묻는 문장 만들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 went는 뭐에 무슨 형이니까, go에 과거형이니까 go 속에 뭐가 숨어있다? did가 숨어있죠. 그러면 너는 갔었니? 라고 묻고 싶을 때뭔 일이 일어난다? 여기 숨어있던 did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did you? 튀어나왔으니까 숨어있던 애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중1 때 배웠어. 그냥 누가 나 표시하니까 이렇게 하고 한 놈밖에 없어. 그쵸? 그러니까 뭔가 뭐 앞에 뭔가 뭐 별표라도 있었으면 별표라도 이렇게 보내갖고 묻는다는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숨어있던 녀석을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학교 뭐 동사 속에는 do, does, did가 숨어있다가 뭐 doesn't 해서 뭐 not을 넣기도 하고, 뭐 didn't 동사원형, doesn't 동사원형, 뭐 don't 동사원형 부정문 만들기도 하고, 뭐 do you, did you 해서 묻는 말 만들잖아. 얘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현재 완료 시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에 두 단어 have 플러스 pp가 동사의 덩어리 부분, 다 부분, 누가 다 해서 다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not도 여기다 집어넣고, 묻는 말할 때도 얘가 이렇게 타넘고 가서 I는 U로 바꾸고, Have you seen? 본적 있니? 이런 표현 하겠지. 일단 형태는 요렇다라는 거. Have 플러스 PP로 한다. 자, 형태는 일단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내가 이제 이거를 너희들한테, 특히 이 친구 혼자 있을 때 수업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계속 공을 들이면, 너 기억나는 건 뭐야? 내가 현재 완료 시제를 시작하면서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자,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얘들은 일단 첫 번째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뭔가 규칙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게 있지. 수를 신경 쓴다는 거, 첫 번째.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뭐, 어안 써서 틀렸어. 뭐, s 안 붙여서 틀렸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여기 is 해야 되는데, 뭐, r 있는 거, 잘못된 거 몰라서 틀렸어. 이건 다 수랑 관계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얘들은 시제를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만,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바꿔 쓸수 있고,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 자, 현재 완료 시제는 너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말에 엄밀히 얘기하면 없는 시제야. 시제 자체가. 우리의 개념 속에는 없는 시제야. 그러면서 내가 맨날 그림 그리면서 얘기했는데,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완료 시제는 뭐 미래는 여기랑 상관없으니까 안 쓸게. 이런 느낌이라 했어, 이런 느낌.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현재 완료는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자, 니들이 이제 그동안 중1 때 배웠던 시제를 보면 그냥 현재 시제. I am happy. 뭐, I am happy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 I was happy가 되겠지, 뭐. 뭐, I go there 하면 여기지. 근데 I go there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싶으면 I went there 하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냥 쿡이야, 쿡. 이런 애들. 그렇죠? I am happy. I was happy. 쿡. I go there. 쿡. I went there. 쿡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I have seen 하면 어떤 느낌이 돼버리냐면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I have seen.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 이게 뭐 그림 그린 게뭔 의미냐. 자, 현재 완료 시제는 내가 맨날 물어보던 게 있는데,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이거 들어봤지, 학교에서. 그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이 현재 완료 시제는 도대체 어떤 느낌이냐? 라는 걸 맨날 따져. 그러면, 엄마야? 사라졌네? 왜 사라졌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야. 아, 여기 있던구나. 안 돌아오는구나. 아이씨, 저기다 그려볼걸. 다시 여기다 간단하게 그리자. 아, 이게 탑모스트 걸려놨구나. 아, 탑모스트 걸어놨구나.
귀찮네 이거. 자, 현재 완료는 이와 같이 어떤 덩어리적 표현이라는데 그 덩어리적 느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느낌이다. 자,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잘 이해하는 거 요거 잘 이해해. 계속 이런 느낌이니까 뭐 요런 건 예문 하나 I have lived in 구미. How old are you? 어? 15 years old. 구미에서 태어났지? I have lived in Gumi for 15 years. 이게 대표적인 계속적 문법이야.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뭔 얘기,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 그랬죠. 없는 시제니까 담고 있는 정보도 좀 달라. 자, I have lived in Gumi for 15 years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고, 내가 살기 시작한 게 언젠데? 과거인데, 그동안 딴 데 이사 간 적 있다 없다? 쭉 살았으며 지금 현재 시제에도 어디에 살고 있다? 구미에 살고 있다. 과거, 그러니까 live라는 동작을 시작한 건 과거인데 쭉 해왔, 그러니까 살기 시작했으며 쭉 살았으며 지금도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바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계속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현재 완료라 그러고, 대표적으로 계속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한다?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돼. How long의 뜻이 뭐야? 얼마나 오래? 그쵸? 15년 동안이라며. 그쵸? 그니까 계속적 용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오래? 그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느냐?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라고 묻겠지.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됐습니까? 그랬더니 15년 동안, 이런게 대표적인 계속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네가 태어난 건 몇 년도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도 있다? Since 2008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도 본 적 있지 학교에서. 그쵸? 자, 이거는 뭐랑 비교하냐? In 2008 이라고랑 비교할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야? 2008년에 고, 이건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쿡. 2008년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when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사용할 수가 없어 절대로. 하지만 since, in이 아니고 전치사 since로 바꾸면 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현재 완료가 어떤 느낌이라고?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계속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계속적인 것도 잘 찾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것도 뭐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경험적인 거 해석하면 뭐뭐 해본 적 있니? 뭐 이러잖아. 그쵸? 뭐뭐 해본 적 있니? 너 뭐 고래 본 적 있냐? 너 코끼리 본 적 있냐? 뭐 대표적인 게 Have you ever seen? 이렇게 묻는 거겠지. 그래서 경험적 용법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부사 같은 것도 이따 문제풀이 하면서 할게. 그 다음에 완료적인 것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 내가 방금 완료했다. I have just finished it.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대표적인 완료적 용법이죠. 그렇죠? 내가 방금 완료했어. 됐습니까? 이건 이제 좀 어떤 느낌?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느낌이지. 방금 끝냈으니까. 방금 끝냈어. 근데 좀 여유를 부리면 여기에다가, 그렇죠, already 넣겠죠. I have already finished it. 나 이미 벌써 끝냈어. Just가 들어갔을 때도 완료적이고 Already가 들어갔을 때도 완료적이죠. 다만 느낌은 얘는 좀 더 여유롭고 그런 느낌이죠. 난 벌써 끝냈어. 이미 끝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너 벌써 그거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었다? Have you finished
it yet? 이렇게 묻겠죠. Have you finished it yet? Yet의 뜻은 뭐다? 벌써? 라는 뜻이죠. 벌써 끝냈니? 뭐 아직 못 끝냈으면 뭐 not yet 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완료적인 느낌입니다. 자, 요것도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 없는 시제 로 느껴지는 게 바로 무슨 용법일 때다? 결과적 용법일 때야. 이상하게 써서 안 보이나? 결과라고 썼어요. 자, 결과적 용법이 대표적으로 우리말과 영어의, 그러니까 영어의 현재 완료, 그러니까 우리말의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용법에 대해서. 이거 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야. I lost my money. I have lost my money. 오케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 lose로부터 왔지. lose의 선단명실이 lose, lost, lost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이 lost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라고 묻는다면 얘는 당연히 2번이니까 이 안에 뭐 들어 있는 거야? did가 들어 있고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시제야. 그렇죠? 근데 얘는 have가 앞에 있으니까 이 lost는 have 플러스 bp니까 다른 녀석을 사용한 거야. 자, 근데 얘 해석을 써보면 I lost my money. 얘 해석은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될 거고 I have lost my money의 뜻도 나는 나의 돈을 둘 다 해석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담고 있는 정보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 자,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I lost my money는 뭐라고 어떤 느낌으로 돈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거냐면 기준인 현재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 돈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I have lost my money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돈 잃어버렸다, 여기에 돈 잃어버렸다. 우리말 해석은 똑같은데 둘 중에 이게 뭐 A라는 상황이라고 하고 얘를 B라는 상황이라고 하자. 자,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야, 너 돈 그러면 찾았냐? 그 돈 찾았어? 라고 물어보면 한 사람은 성질을 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Did you find your money?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화를 내냐면 얘가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한 애한테 Did you find your money?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화를 내. 왜냐하면 내가 I have lost my money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문장 뒤에는 어떤 말을 더 덧붙일 수가 없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를 보고는 무슨 시제라 하냐면 단순 과거 시제라 하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는 현재에 대한 정보가 뭐가 연결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돈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도 돈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르냐? 얘는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그 과거에 잃어버린 행동이 현재랑 무슨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얘는. 근데 얘는 현재 완료로 잃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아까 여 뒤에는 무슨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랬지. 이 뒤에는 무슨 말을 쓸 수 있느냐? So I don't have it now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굳이 안 해도 이 속에 그 정보가 들어있어. 자, 내가 안 갖고 있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 현재 시제로 얘기했고. 자, so라는 접속사는 그래서 란 뜻인데 뭐랑 뭐를 연결할 때 쓰는 거야? so 앞에 뭐 있고 원인이 있고 so 뒤에 뭐가 있어? 결과가 있지. 분명히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이 행동의 결과 현재 어떤지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적인 용법이 대표적으로 우리말과 영어의 시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제고 학생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인 용법을 좀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완료 시제에서 뭐 요렇게 하면은 끝나는데, 근데 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세트가 있어.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이제? 그 얘기 하겠지 뭐. 뭐요? 뚫래.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울에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I have been to Seoul.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디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미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뭐 그 뭐 중국에서 뭐 애들 와가지고 교환학생 뭐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한 적 없나요? 뭐 우리나라 애들 몇 명 중국 가고 뭐 중국에 있는 애들 몇 명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우리 집에서 막 잤는데 중국 애들이 걔들은 전부 부자라 가지고 집이 거실이 화장실 많은데 야 니네 집 화장실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랬다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뭐 없으면 어쨌든 교환학생이 뭔지는 알죠. 교환학생이 우리 집에 왔어. 이따가 갔어 지네 나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가 남자였다 치자. 그러면 뭐라 그런다? He has gone to China.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본 적 있을 텐데 이건 뭐를 비교하는 거냐?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비교입니다. 자, 내가 이 문장 쓰면서 여러분도 어디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서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 그쵸? 그럼 I have been to 서울의 뜻은? 그렇죠. 난 서울 가본 적이 있다죠. 어디 가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s been to 또는 have been to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비동사의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비동사의 기본적인 뜻은 이다랑 있다니까.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있어 본 적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서울에. 됐습니까? 있다란 뜻에서 이게 경험적인 느낌이 되는 거죠. Have been to를 쓰면. 그리고 여러분들 구미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I have been in 구미는 어떤 느낌이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 얘는 계속적인 느낌인 거죠. Have been in은 나는 계속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Have been in, has been in을 씁니다. 무슨 전치사가 붙냐에 따라서 가본 적이 있다가 될 때도 있고 계속 어디에 있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문장은 내가 I를 썼죠.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어쩔 수 없이 몇 인칭을 쓸 수밖에 없다? 3인칭. 3인칭을 쓸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He has gone to China. 내가 아까 예를 들어 뭐 교환학생인데 우리 집에 있다가 그래서 얘 뜻은 뭐다? 그는 중국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는 중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는 여기에 없고 지금쯤 중국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건 무슨 적용법이다? 이게 바로 결과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이거를 한국 학생들한테 왜 자꾸 가르치죠? 이게 해석하면 나는 서울에 가 본 적 있다 잖아. 그쵸? I have been to 서울은. 그러면 이거 가본 적 있다니까 여기다 고를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다가 난 좀 안답시고 고의 PP형은 gone이다 이러면서 I have gone to 서울 이렇게 합니다. I have gone to 서울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I have gone to 서울이라 해버리면 뭐라 그런 거야? 나는 서울로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할 때는 가다란 뜻의 고를 쓰면 안 되고 have been to 를 써야 되고 어디에 계속 산다 뭐 I have lived in 하든지 I have been in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다 할 때는 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가버려서 없으려면 몇 인칭이 될 수밖에 없어? 3인칭. 3인칭이 될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있고요. 나머지 더 설명할 건 문제풀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he has gone to England. 그는 영국으로 가버렸다 하고 보세요. 여기에 so he is not in Seoul. 그래서 그는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에 서울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서울이라면 이 말 할 필요 없는 거를 덧붙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예,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니까 보니까 어쨌든 뭐 계속 보이는 게 here야, here. 됐습니까? 뭐 듣는다인데, 근데 뭐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꾸준히 not이 있으니까 뭐 못 듣는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데, 나는 뭐 나의 가족에 대해서, 아, 그의 가족에 대해서 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들어본 적 없다겠네요. 그쵸?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뭐 한다? 모른다. 무슨 시제 모른다? 현재. 오케이.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제 모른다고 하고 있다고? 현재 시제. 그러면 여기에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I haven't heard about his family before겠죠. I haven't heard about.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전부 다 형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have plus pp. 근데 거기다가 뭐 넣을 줄 아니? not도 넣을 줄 아니. I haven't heard about his family befo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 자, 아까 내가 이제 설명할 때 설명 못한 부분 3번 문제 풀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누가다? 이렇게 되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뭐,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면 내가 만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했어. 누구를, 그녀를, 어디서, 도서관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now는 뜻이 지금이니까 그쵸? 절대로 들어갈 리가 없죠. now랑 어울릴만한 건 이런 거죠 뭐. 'I am meeting her in the library now.' 이런 게 어울리죠. 그렇죠. now랑 어울릴만한 건 무슨 시제 중일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esterday의 뜻은 어제죠. 그렇죠. 자, 어제라는 말을 이 시간의 화살표 뒤에다가 표현하면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로 표현해놨어? 덩어리로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이 녀석 들어갈 수가 없다. 자, yesterday 넣고 싶으면 그때 어울리는 건 I met her in the library yesterday. 이게 어울리죠. 됐습니까? 단순 과거 시제 만났었다.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재 완료 시제 덩어리 표현하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last weekend의 뜻은 지난 주말에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yesterday도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제, 언제, 지난주에, 지난주말에. 자, 얘 지난주말에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wo days ago의 뜻은 2일 전에죠. 그렇죠. 2일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before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네. 자, before의 뜻은 전에예요. 전에. 자, 근데 어? 어고도 단어 사전 찾아보면 전에라고 나오죠. 그쵸? 자, 내가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다 그랬어. 자, 어고는 쿡 전에야, 쿡. 근데 비포는 어떤 느낌의 전에냐 하면요, 비포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전해야. 그쵸? 내가 뭐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전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덩어리 전해라 그래. 그래서 비포를 이 녀석한테 내가 농담식으로 야 비포는 덩어리 전해다 이랬어요. 어거는 쿡 전해야 쿡 전해. 언제? 자 얘들의 공통점 now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now든 yesterday든 last weekend든 two days ago든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제? 됐습니까? 그래서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못한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제 쿡 이틀 전에 쿡. 근데 비포는 뭐기 때문에 덩어리적 전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고? before가 되는 거고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before. 그러면 얘는 완료적인 느낌이야? 경험적 느낌이야? 계속적이야? 결과적 느낌이야? 해석해보니까 나는 도서관에서 그녀를 전에 만나 본 적이 있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느낌이다? 경험적 느낌이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런 게 경험적 느낌입니다. 덩어리적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느낌을 보고 경험적 요법이라고. 자 그럼 이제 경험적 요법에 대해서 해보면 같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부사라 하죠. 어찌시가 뭐가 있다? before 같은 게 경험적 용법에서 많이 사용돼. 왜냐하면 야 너 전에 코끼리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쵸? 너 전에 중국 가본 적 있어? 뭐 물어보는 거야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시간 속에서의 경험을 묻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는 덩어리적 전해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은 전해니까 언제 전해 같은데 언제가 아니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해는 어거입니다. 어거. 이틀 전에 two days ag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뭔가 틀렸대. 됐습니까? 그러면 have you watched the new movie before?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니? 너는 본 적 있냐라고 묻고 있죠. What? The movie. The new movie. How long? Before. 덩어리적 전에 그 새의 영화를 뭐 해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라고 어떤 느낌이다? 경험이죠. 그쵸? 근데 틀린 부분은 Have you watched 해야 되겠죠. W-A-T-C-H Have 플러스 뭐? PP를 써야 된다며. 됐습니까? Have you watched the new movie before?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본 적이 있다면 Yes, I have 겠죠.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다 하라면 Yes, I have watched the new movie before. 본 적 없다면 No, I haven't 하겠죠. 자, 대답을 왜 챙겨보고 있냐? 분명히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을 거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Have you watched the new movie before? 라고 A가 물어봤는데 B가 Yes, I do. 이 지로를 하면 돼? Yes, I did. 되겠어? Yes, I am. Yes, I was. 전부 다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유형의 시험 문제를 안 틀리려면 제발 뭐 된 거 생각해봐라. 생략된 말을 다 생각해서 대답을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계속해서 대화를 뭐 하라네요. 자, A가 하는 말을 잘 봤더니 I went to Egypt last year. Have you ever been to Egypt?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다? I가 went다. Where? Egypt. To Egypt. When? Last year. 나 작년에 이집트 갔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last year의 뜻은 작년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이죠? 그쵸? 그러니까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니까 무슨 시제랑 어울려? 단순 과거 시제랑 어울리죠. 그쵸? 여기에 I have
gone to Egypt last year 하면 잘못된 문장이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얘기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작년에 이집트 갔었어. 그런 다음에 얘가 계속해서 have you ever gone to가 아니고 여기 뭐 보여? 아까 설명할 때 했던 have been to가 보이죠? have been to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 적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B한테 이 U가 B인 거죠. 너는 이집트의 ever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다? 지금껏 또는 한 번이라도, 아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껏 한 번이라도 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뭐 물어볼 때 쓰는 거야, 상대방에? 그래서 ever 같은 것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일 때 자주 출몰한다? 경험 적용법일 때 많이 나옵니다.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been to? 이런 식으로. 너는 한 번이라도 또는 지금껏 이집트 가본 적 있니?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하지만 그런 다음에 but 그러나 someday 언젠가는 I have to go there. 나는 뭐 한다? 희망한다. 무엇을? 거기에 가는 것을. 언젠가는 거기에 가기를 희망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해석은 가본 적 있다 가본 적 없다야. 가본 적 없다죠. 그럼 난 가본 적 없다라는 표현은 No, I haven't. No, I haven't been to Egypt가 생략됐죠. No, I haven't been to Egypt. 나는 이집트 가본 적 없어.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와 있는 게 아니고 I went there 3 years ago 하면 내가 갔죠. 어디 갔는데? To Egypt 갔대. 언제? 3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무슨 시제 썼고 과거 시제 썼고 여기에 대답은 뭐로 바뀌겠다? Yes, I have로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칼질 똑같아요. 끊어읽기랑 원리는. 됐습니까? 누가 다 찾고 여섯 가지 질문하고 혹시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없는지 찾습니다. 헤이, 누가?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이건 누가고 얘는 무엇이죠? 뭐 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니? 야, 이거 딱 보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딱 뭐 어떤 느낌이다? 경험적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들어본 적 있니? 붙어 있어야 될 건 너는 들어본 경험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본 적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땠다? 끝내줬다 이러고 있죠. 자, 문제 풀고 나서 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죠?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미리 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것은 환상적이었다. 자, 그러면 넌 들어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네가 들어본 적 있다 뭐 이거 만들기 어려우면 지금 결국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얘랑 얘를 합친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나를 하라는데 근데 물음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네가 들어본 적 있니? 만들기 힘든 친구는 넌 들어본 적 있다 부터 만들어 보면 넌 들어본 적 있다는 You have 아이고 heard 하면 되죠. 그쵸? 넌 들어본 적 있다. You have heard. 그럼 넌 들어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Have you heard her play the violin? Have you heard her play the violin?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have heard her play the violin. 됐습니까? It was wonderful. 그것은 끝내줬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뭔데? 일단 우리말로 접근해 볼까요? 얘는 뭐?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은 놀라웠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얘는 her playing
더 바이올린. 아, 바이올린이었나요? 예. 내가 피아노로 그랬나? 바이올린 It was wonderful. 대신에 왔네요. Her playing the violin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됐습니까?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Her playing the violin was wonderful 할 걸 It was wonderful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1, 2, 3, 4, 5 중에 뭐야 이거 Have you heard her play the violin? 3형 아이 그 4형식 이건 5형식이죠 문장의 형식도 혹시 학원에서 저를 학원에서 했나? 배우긴 배웠다 근데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거 애들 되게 좀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다시 한 우리 지나갔잖아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 문제풀이 할 거거든 오케이 일단은 일단 아 내가 그거 안 했구나 일단 여기까지 문제 일단 풀고 이거 5-3의 C야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참 자 3과 4과가 이제 기말고사인데요 엄마야 뭐야 너 3과 미리 볼게 Have you ever eaten 3과 그러니까 모든 과 각 과마다 레슨마다 중요한 대화 두 개 문법 두 개 이렇게 세트로 다 돼 있죠 그래서 3과 대화는 Have you ever eaten pancakes가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너는 지금껏 한 번이라도 그죠? 그쵸? 팬케이크 먹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죠 그랬더니 Yes, I have eaten them 이죠 먹어본 적 있다 Yes, I am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것을 할 때 분명히 오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Yes, I do 이딴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뭐 3월달에 런던의 날씨 어떤지 묻고 있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초등학교 때도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It's rainy and cool 그래서 얘는 이제 뭐 1과에서 배웠던 2관과 1과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제를 모르면 안 되는 대화 하나 나오고 좀 쉬운 대화 하나 나옵니다 3과 지금 학교 진도 나가고 있나? 나가고 있나? 나가지 않나? 모르지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3과의 문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London 본문까지 들어갔나? 안 들어갔습니까?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자, 이거 문법 제목이 뭐야? 굵게 표시된 게 주요 문법이겠죠? 그래서 이거 문법 제목은 뭐?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얘기하는 건 B&B는 인기 있는 장소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내가 아까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 어떤 시가 그렇죠 형용사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라 했어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 뭐라 그래야 되냐 인기 있는 장소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떤 시의 느낌으로 먼저 해석하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자꾸 이런 표시를 하는 거야. 자, B&B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아침 식사도 주고 뭐 잠도 잘 수 있고 breakfast and bed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아침 식사와 침대. 근데 뭐 미국 야 영국에 있는 뭐 우리말로 치면 민박집 같은 그런 거야.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데 B&B는 어떤 장소다? 인기 있는 장소래.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영국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머물다죠 근데 뭐 이거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뭐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한이네 영국에서 머물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다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문법 제목을 쓰면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 어떤 시적 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의 뜻은
정말 끝내줬었다. 뭐 하는 것이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진 원형의 형태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네. 있습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정법. 있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결국 3과 정리하면 투부정사 두 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대화는 Can you do me a favor? 상대방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Can I help you? 의 반대말이야. 자, 요런 대화가 나오면 애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는 건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건지 이걸 엄청나게 애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A가 얘기했는데 걷다 대고 뭐 이상하게 막 그 뭐 너 이게 나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B가 하는 말이 뭐 그래 나를 도와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A하고 B를 딱 지어놓은 게 도와달라고 Can you do me a favor? 했는데 B가 어? 그래 날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Yes please help me 뭐 이딴 식으로 써있으면 그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도와줘 Yes I can help you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Please help me 이따구로 얘기하면 미친 대화야. 됐습니까? 근데 그건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대화 중 어색하고 고를 때. 그건 실제 수업할 때 내가 자세하게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거 일단 헷갈리지 말라.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는 Thank you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뭔 소리 하는 거 같아? 고맙대 너한테. 그쵸? 뭐 때문에? 너의 우산을 나랑 함께 공유해 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감사 표현. 됐습니까?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럼 사과 문법은 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나오네.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입니다. 됐습니까?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Respect의 뜻은 뭐예요? 존경하다죠. 자, 이 문장에는 내가 끊어읽기 표현을 안 했는데 끊어읽기 표현하면 여기다가 이런 거 표시하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서 끝났겠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Kenneth respected의 뜻은 Kenneth가 뭐 했었다? 존경했었다죠. 근데 요렇게 합치니까 뭐가 돼버렸어? Kenneth가 존경했었던 어떤? 존경했었던 어디에 가장 많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전체 뜻은 그는 케네스가 아이고 그는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 이러고 있죠. 문법 제목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죠 이거.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란 말이 나는 지금도 막 속이 더부룩해. 관계대명사란 말을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어. 자, 관계대명사 그냥 쉽게 설명할게. 관계대명사는 뭐하는 애다? 누가 다를 무슨 시로 만들어버린다? 어떤 시로 만들어버리는 애야? 그게 관계사야. 이걸 뭐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해. 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다 이릅니다. 그걸 번역하면 자, 절이란 말을 하면 주어동사가 존재한다란 얘기야. 주어동사가 존재하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절이라 그래. 뭐 의미의 덩어리는 또 하나 더 있어. 구라는 것도 있어. 구. 구도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있는 것도 구라고 그러고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있는 게 절이라고도 해. 근데 둘의 공통점,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 덩어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얘는 누가다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인더룸 이런 거.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가 있는 거? 누가다가 있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하는 짓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얘 형용사절이고 관계사절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네. 됐습니까? 관계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하고 있습니다. 예,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이건 너 한 적 있어. 됐습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일단. 그는 매우 행복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래서 그는
뭐 때문에 펄쩍펄쩍 뛰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네. 그는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기뻐서 점프했다. 예후! 뭐 이렇게 했단 얘기야. 됐습니까? 어? 그래서 란 뜻을 가진 어떤 단어 아까 본 것 같은데? So. So. 어? So가 근데 무슨 뜻도 있어? 매우란 뜻도 있죠. 그래서 he was so happy so he jumped for joy 하려니까 뭔가 이상한가 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So that 구문이랍니다. So that 구문. 오케이. 그래서 so that 앞에 뭐가 있고 원인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that 뒤에 뭐가 있다? 결과가 있는 거. 자, so that 구문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할 거냐? 뭐 쫄진 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몇 가지 that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총 8가지 that을 배우게 돼.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그 that이 그 8가지 중에서 뭔지를 구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2학년 2학기부터 서서히 어떤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다음 중 that의 종류가 밑줄 친 본문의 밑줄 친 that과 같은 걸 골라라 아니면 다른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자, 이거 뭐로 바꿔도 되지 이거? 이후? 그 that으로 바꿔도 되는 거 배웠지? 그쵸? 그러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라 그러고 이 that은 so that 구문의 that이라 그래요. 뭐 that의 종류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뭐 1, 2, 3, 4, 5, 6, 7, 8 해갖고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이제 한 4번쯤까지 배운 것 같네. 얘까지 배우면 이제 5번쯤 배우는 것 같다. 소대까지 배우면. 자, 예고편 기말고사 때 해야 될 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풀이 하다가 뭐야? 뭐 말고. 오케이. 계속해서 시제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 딱 보고 내가 뭐라 그러겠다? 칼질하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난 3년 동안 태권도를 배웠다. 누가? 내가. How long? 3년 동안. What? 태권도를. 뭐 했다? 배워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누가 다는 붙여놓죠. 내가 배워왔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제일 끝에 붙이겠죠. 그러면 내가 배웠다 라는 표현을 똑바로 한 거 I have learned 네요. 됐습니까? I have learned.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태권도. 그 다음 3년 동안 똑바로 표현한 건 뭐? For 3 years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그쵸? How long? 그 다음? Have you learned? 그쵸? Have가 타놓고 가죠. You learned 태권도 하면 되겠죠. How long have you learned 태권도? 됐습니까? 오케이. 3년 동안. 자, 이 문제에서 정리해야 될 건 뭐냐? 아 참. 그거부터 하자.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다? 계속. 이게 계속 적응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거 언젠데? 3년 전인데 그동안 쭉 계속해서 뭐 해왔으며 배워왔으며 아이고야 배워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배우고 있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수 있냐. I have learned taekwondo for 3 years 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친 거죠, 이거. 'I have learned taekwondo for 3 years'는 뭐랑 뭐를 합친 거다. 아이가 뭐했어? 스타티드 했지. 무엇을 스타티드 했어? 두런.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뭘 붙일 수 있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붙일 수 있지? When에 대한 대답 붙일 수 있죠? 그럼 When에 대한 대답 붙여보세요. 저기 I have learned taekwondo for 3 years 보면서 3 years ago. 그쵸?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en에 대한 대답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문장 더하기 I still 같은 거 넣으면 되겠네. still learn 무슨 시제야 지금? 현재죠.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랑 합쳐놨어. 무슨 시제랑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랑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시제다? 현재 완료 시제다. 됐습니까? 한 3년 전에 태권도 배우는 것을 시작했어. 난 현재 시제도 배우고 있어. 이걸 이 두 문장 하나로.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거는 스타트를 한 거야? 러런을 한 거야? 시작을 한 거야? 배운 거야? 계속 한 행동은? 계속 한 건 시작을 했습니까? 계속 배웠습니까? 계속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I have learned가 있는 거죠. 계속 배웠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en did you start to learn 태권도겠죠, 이거. 언제 배우기 시작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드디어 이 문장, 이 문제 풀면서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겠냐?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느낌일 때? 계속 적용법일 때. 그 뒤에 보통 함께 많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가 뭐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근데 이거 만드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란 뜻으로써 for 뭐 내가 많이 쓰는 건 for 3 days 많이 얘기하죠. 설명할 때 3일 동안이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for 3 day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2001년부터 배웠다 치자. 되게 오래 배웠네. 그럼 2001년부터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은 since 2001이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랑 비교했었다? 이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란 뜻이고 그냥 2001년도에 하고 싶으면 그때는 뭐였어? in 2001이었죠.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2001년에. 언제? how long? 2010년,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근데 하나 더 있죠. 한 가지 더. 나머지 하나는 뭐?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볼까요?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표현한다? Since I was 1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뭐에 대한 대답 만드는 방법? How long? 얼마나 오래? 3년, 3일 동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대표적인 요런 표현들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적용법과 많이 쓰이는 겁니다. 계속 적용법은 어떤 질문과 함께 사용된다고? How long? For 3 days! 3일 동안! 됐습니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거 간판에 많이 봤잖아, 이거. 그쵸? 간판에 보면 우리 집이 뭐 되게 장사한 지 오래 했다 이럴 때 sinc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뭐 1974 이렇게 써있으면 몇 년도에 영업을 시작해서 1974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영업을 했으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틀렸죠. since를 쓴 것까지는 좋은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얘가 아니고 for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밑에 쓴 부분에 쓰임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게 바로 뭐하라는 문제겠어. 당연히 완료적이냐 경험적이냐 계속적이냐 아니면 so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결과적이냐.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구분하라는 얘기죠. He has been absent since last week. 오케이. 누가다? 결석했대네요. absent는 뜻이 뭐예요? 일리가 없죠? 무슨 뜻이다? 결석. 결석한. 무슨 시야?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학생? 결석한 학생. 됐습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앞에다가 뭘 써요? 비동사. 됐습니까? B는 비동사의 PP형이죠. 그 다음에 since last week. since last week의 뜻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죠.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이네요. 그쵸?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그는 결석이다 했으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야 이 중에? 당연히 계속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그는 계속 결석입니다. 지난주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Absent 하면 이제 좀 이따가 이거의 반대말 P로 시작하는 말 또 하겠죠. 선생님 수업할 때 뭐 이렇게 바로 안 가르쳐주고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니들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넌 처음 듣겠지. 내가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준다? 8번까지 해줘요. 그때까지도 모르면 딱밤이야. 됐습니까? 피로 시작하는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모른다 또. 그러면 일단 얘는 피로 시작하는데 뜻은 뭐야? 뜻은? 뜻은 뭐겠어? 출석한이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ugene has gone to India 네. 이거 아까 시커 설명했는 거네. 그쵸? Eugene has gone to India. So she isn't here. 됐습니까? 유진이가 인도로 가버렸다. 그래서 무슨 시제 없다 그러겠어요 여기에. 현재 없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정법이다? 대표적인 결과정법이다. 됐습니까? 유진이가 인도로 가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가버리는 행동이 무슨 시제까지 영향을 끼쳐? 그래서 현재 어디에 있다? 인도에 있다. 어디는 없다? 여기는 없다. 됐습니까? 대표적인 결과적용법. 그 다음, 에이 너무 뻔한 거 나왔다. Have you ever,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Have you ever read the novel이죠. read의 3단 변신, read, read, read야. 쓰는 건 똑같은데 읽는 게 달라져. read, read, read. 스펠링은 똑같은데. 그러면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노블의 뜻은 소설이죠. 그쵸?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ever의 뜻 아까 두 가지 가르쳐줬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너는 지금껏 그 소설을 읽어본 적 있니? 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읽어본 적 있니? 상대방에게 뭐 물어보고 있어? 경험. ever 같은 말이 지금껏 또는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이렇게 많이 쓰잖아. 경험 물을 때 많이 쓴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호진 has just finished taking a b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호진이가 어찌 뭐 했다고요? 방금 마무리 했대죠. 뭐하는 것을? 목욕하는 것을. 호진이가 방금 목욕을 끝냈습니다. 뭐 이런 건 별로 안 헷갈리죠. 어떤 느낌이다? 완료적이죠. 됐습니까? 방금 목욕을 끝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posted that on SNS. SNS는 원래 콩글리시인데 several times. 됐습니까? I have posted that on SNS several times. 누가다? 누가다? I posted. 누구야?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이 보이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 where가 보이죠? 그쵸? 나는 저거를 포스팅 뭐그 포스팅 글 올리는 거 이런 거잖아. 사진 올리고 이런 거 포스팅 알죠? 그 포스팅이야. 뭐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뭐 사진이나 아니면 글이겠죠 뭐. 하여튼 뭔가 저거를 어디다가 소셜미디어에다가. 자 several times의 뜻은 자 내가 수업하다 이런 얘기 해. Several book, books, money. Several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Several. 제가 내가 문법적으로 뭔 얘기한 거냐?
several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밖에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잖아. 그쵸?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오케이? Some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쓸 수 있다. 이 설명한 거야. Some books, some money. 자, several books 밖에 안 된대. 됐습니까? 그리고 several 생긴 게 누구처럼 생겼어?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냐? seven로부터 나온 말이야. 뜻은 예닐곱. 이런 뜻이야. 예닐곱. 정확하게 일곱 말고, 한번 여섯, 일곱, 여덟 이쯤 되는 애매한 숫자를 뭐라 그런다? severa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숫자. 뭐. 어떻지도 않고 어떻지도 않은 개수에 대한 표현이다.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숫자를 several이라고 표현합니다. several의 영영풀이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면 뭐보다는 많고 a few보다는 많고 뭐보다는 적은 거 many보다는 적은 걸 several의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everal books 하면 뭐 예닐곱 권의 책이 되고 그러면 several times의 뜻은 예닐곱 시간 이러면 딱밤 맞겠죠. 그쵸? 예닐곱 번이죠. 예닐곱 번. 됐습니까? 예닐곱 번. 나 저거 소셜미디어에다가 한 6번인가 7번인가 8번 정도 포스팅 해본 적이 있다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이 녀석에 대해 일단 얘는 무슨 느낌이다? 경험적 느낌입니다. 자, 내가 아까 현재 완료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문제 풀면서 설명한다 했는데요. 경험적 용법일 때, 자, 경험적인 거 또 하나 더 볼까? 요 앞에 보면, 이제 경험적 용법일 때 많이 사용하는 게 ever 같은 거. 많이 쓴다 했죠? 한 번이라도 지금껏 뭐뭐 해본 적 있니? 근데 얘가 뜻이, 뭐,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 했어? 하여튼 일곱 번이라 할게, 그냥. seven times처럼. 일곱 번. 그러면 일곱 번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뭐 몇 번 해봤다 몇 번 해봤다 이거 전부 다 뭐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tim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how many times죠. 이게 무슨 뜻이야? 몇 번이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everal tim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기 시작하겠다. How many times have you posted that on SNS라고 물었겠지. How many times have you posted? 몇 번이나 포스팅 해봤었니? 일곱 번 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많이 등장한다.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됐습니까? 자, 타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 타임은 무슨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번, 횟수란 뜻도 있어. 시간이란 뜻일 땐 자, 타 이거 시간 하면 이런 단어도 있지. 이것도 시간이잖아. 자, 한글로 똑같이 시간인데 영어로는 개념이 완전 달라.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 느낌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느낌이야. 그럼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거를 모아서 우리가 뭐 1시간 이거는 셀 수 있잖아. 됐습니까? 뭐 2시간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 2 hours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뭐 2 times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2시간 이 지롤하는 놈들 있는데. 자, 얘가 times가 됐단 얘기는 셀 수 있는 뜻이 됐단 말이야. 셀 수 없는 뜻이 됐단 말이야. time이 times로 쓰였단 말은 셀 수 있는 뜻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타임이 가지고 있는 셀 수 있는 뜻은 뭐다? 이 뜻이야. 시간이 아니고. 됐습니까? 2 times는 두 번이겠지. 두 시간이 아니야. 두 시간 하고 싶으면 2 hours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같은 것끼리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계속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경험만 두 번 나온 것 같다. 그치? 그쵸?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게 써갖고. 그러면 E하고 뭐냐? C인가? C하고 E 있는 거. 4번 맞나요? 예. 예, 4번이네. 경험적인 건 두 번 나왔고, 나머지는 한 번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8번 문제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구분 돼, 안 돼? 돼? 오케이. 그럼 속도 좀 쫓아낸다. 지금 너무 느리지? 오케이. 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How long? 한 시간 동안이라고 해도 되지? 한 시간째니까 뭔지 몰라 또 애들이. 한 시간 동안이든 한 시간째든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다음 무엇이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에릭이 찾는데 찾기 시작한 게 한 시간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찾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에릭 has looked for 하면 되겠죠. Eric has plus pp. Eric has looked for his bag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For an hou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long has Eric looked for his ba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long has Eric looked for his bag?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왔니? 그래서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드디어 나왔네요. 두 문장, 한 문장 쓰기. 됐습니까?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현재 완료니까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당연히 과거 시제일 거고 나머지 한 문장은 당연히 현재 시제겠지 뭐. 됐습니까? He started to paint the door blue 3 hours ago. Now the door is blue. 됐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 아니네. 자, 그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 시작했죠. 그쵸? 투부정사 명사용법이죠. 투부정사 명사용법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앞만 길어봤자 it이야 it. 됐습니까? He started 그거 뭐 문을 치라는 것. 됐습니까? 무슨 색깔로? 파란 색깔로.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는 when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제하고 잘 어울리죠. Now the door is blue. 지금은 그 문이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 시제 예고했던 대로 나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이거?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결과. 그렇죠. 이거 결과죠.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so the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So the door is blue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가 그러니까 문을 파란색으로 칠했다는 건 현재 완료로 표현해 놨어. 그럼 그 결과 그 문은 그래서 그 문은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인 용법이다. 됐습니까? 넌 너무 비대칭이야. 어? 이해는 문법 이해는 겁나 잘해. 단어는 그냥 그 과에 나오는 것만 균형을 좀 맞추자.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더 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거. I've learned Chinese hard. 어쩌고 저쩌고. It has snowed. How? Heavily. Where? In the area. 자, 일단 내가 뭐 현재 완료 시제로 배웠다는 얘기를 했고 what에 대한 대답 그쵸? 중국어를 현재 완료적으로.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런데 했답니까? 열심히죠. 됐습니까? 할드의 뜻이 많은데 뭐 여기서 열심히 열심히 뭐 중국어. 그 다음에 쭉 했으니까 여기에 얘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뭐가 오면 안 돼? When이 오면 안 돼? 뭐가 와야 돼?
how long이나 how many times가 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a few years니까 몇 년 전에야 몇 년 동안이야 몇 년 동안이죠 그러면 몇 년 동안 할 때 이게 숫자와 비슷한 말이고 숫자 시간 단위 나왔죠 마치 뭐랑 비슷해 three days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for a few years죠 됐습니까? 몇 년 동안이란 뜻인 거죠. 나는 열심히 몇 년 동안 중국어를 배워왔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정용법? 계속적이죠. 난 계속적으로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계속적으로 배워왔는데?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has snowed. 눈이 내린다는 표현을 현재 완료로 했어. 그쵸? 어찌 내린대요? 심하게 내린대죠. 그쵸? 어디에? 그 지역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러면 여기가 지난주에 저 이거 이거만 있으면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지난주에 when에 대한 대답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쓸 말은 이번에는 뭐? since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how long 아까 설명했던 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숫자 시간 단위 3일 동안이 뭐라고요? 3일 동안 for 3 days for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떤 것이잖아 2001년도 2011 쓰면서 2001이래 2001도 어떤 것이죠? 어떤 것 이후로 하고 싶을 때는 since 어떤 것 됐습니까? since 어떤 것 써야 된다 since 쓰는 방법 하나 더 있다 그랬어 since 뒤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또 쓸 수가 있다 했어 내가 10살 때부터 내가 10살이었을 때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죠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근데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내가 10살 때 근데 얘를 뭐로 바꿔버리면 since로 바꿔버리면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가 된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이런 게 들어있으면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혹시 추운가요? 추워? 문단 줄까? 응 지는 바람 피해갖고 앉아놓고 맞지? 창문 열어놓고 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come이 뭐 과거 시제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로 있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일단 해석해보면 리타가 뭐 온다란 얘기를 과거 아니면 현재 완료고 어디에 여기에 when she was a kid 그녀가 뭐였을 때 애였을 때 이러고 있죠 그쵸 그녀가 애였을 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잖아 언제 그쵸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 게임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did Rita come here? 라고 묻겠죠. 언제 왔니? 언제 왔다고? 애였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메디컬 사이언스가 뭘 것 같아? 의과학이겠죠. 의과학. 의료와 관계 있는 과학. For 4 years. 4년. 동안 여기 나왔네 How long이네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완성되면 스터디가 다양한 형태에 있는데 이안이란 사람이 4년 동안 의과학을 덩어리 배웠어 쿡 배웠어 덩어리 배웠죠 그러니까 이안 has studie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죠 4년 동안 4년 전에 뭐 배우기 시작해서 쭉 배웠으면 지금도 계속 배운다 계속적 용법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트가 뭐 배드민턴 친다라는 표현을 요런 시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a week ago의 뜻은 일주일 전에 그쵸? 이거죠? 쿡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트 played badminton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일주일 전에 배드민턴 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문제가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공존할 수가 없다. 언제는 쿡이고 현재 완료는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내가 덩어리적 시제라고 어떤 느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뻔한 게 있습니다. Okay, have you 일단 seen이겠죠. Have you seen Anne's mother?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 경험적 느낌이죠. 너는 Anne의 어머니를 본 적 있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선생님이 조심하라 했잖아, 그치? 이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Yes, I hav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 한 시간 전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렇지? Yes 뒤에 일단 뭐가 생략된 거야? Yes, I have 생략하고 마침표 하고 그 다음에 난 본 적 있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냐? 언제 N의 어머니를 봤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을 덧붙이고 싶으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I saw her an hour ago.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n did you see her? 이렇게 물었겠지. 언제 봤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een과 saw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다.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건지, 뭔 전달,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싶은 건지 뭐 좀 뭐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전에 배우던 데하고 비슷합니까? 뭐 좀 다릅니까? 일단 뭐 쓰는 말이 다르니까 뭐 좀 이상하겠지 처음에는. 이름씨 뭐 이렇게 샀고. 자, 그다음 14, 16번. 또 그거다. 또 뭐? 그거죠. 그렇죠? 1, 2, 3, 4 중에서 뭐겠니? I have walked here for 10 years. 약간 뻔하지 않나요? 누가다? I have walked다. Where? Here. How long? 그렇죠? 난 10년 동안 여기서 일해왔다. 계속.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이 중에서 계속적인 거 고르래요. 됐습니까? 아 참. 아 내가 너무 수업에 빠져가지고 아까 뭐 하나 안 하고 지나갔네. 이게 단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건 장점인데 내가 이런 짓을 해서 단점 이거 풀고 나서 그거 잠깐 갔다 올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돼. 잠깐. Sally had seen the movie once 하고 있죠. 그러면 Sally가 had seen what? The movie. 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뜻이 뭐야?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몇 번? 한 번. 그렇죠. 그럼 이건 뭐겠다? 얘는 무슨 영어법이다? 경험적이죠. 셀리는 그 영화를 한 번 본 적 있다 이러고 있죠. 다음, Kate has already left for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가 이미 벌써 런던을 향해서 떠나버렸다. 그쵸?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생각해놓고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좀 이따 가서 한번 구경 갈 테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나요? 오케이. 이거 플러스 결과입니다. 얘는.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거는 칼로 두부 썰듯이 아 이거는 경험이야, 이건 결과야, 이거는 완료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어. 됐습니까? 내가 완료라고 진단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 벌써 떠나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Already, not just, yet, not yet 이런 거 있으면 결과적인 용법, 아니 참 완료적인 용법인 경우가 많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내용상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 뒤에 무슨 말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So she isn't here now. 지금 여기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따가 뭐 할 예정이냐 하면요, leave London 하고 leave for London이 뭐가 다른지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이거 뭐가 다른지. 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해석하면 정반대로 해석해버립니다. 별거 아닌 차이 같은데 완전 다른 내용이니까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vacation. 나는 그의 방학에 대해서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죠. 경험이죠. 됐습니까? 나는 그의 뭐 방학 계획 같은 거겠죠? 들어본 적 없어. 뭐 이렇게 물었겠죠. Have you ever heard about his vacation?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다음 대표적인 거 나왔다. Peter has gone to America. 피터는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 결과 여기 없다. So he isn't here now. 그 다음에 Yuri has been in Paris since last year. 자 이거 그렇죠. 이게 이제 has been to 이 뒷부분 없다 치고 Yuri has been to Paris 하면 Yuri는 여기 to로 바뀌면 파리에 가본 경험이 있다죠. 근데 이거니까 게다가 이게 그냥 last year면 언젠데 작년에니까. 근데 since last year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이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파리에 계속 있다.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live under는 무슨 뜻이야? 런던을 떠나다야. 런던을 떠나다. 그럼 live for 런던은? 런던으로 떠난다야. 그러니까 live의 기본적인 뜻이 원래는 무엇 무엇을 떠나다야. 그러니까 live 뒤에 what이 오면 무엇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완성돼. 그러니까 live London은 런던에 있다가 딴 데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live for London은 정반대 뜻이야.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어. where 어디를 향하여? 런던을 향해서 떠난다야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갖고 뭔 글을 쭉 읽으래. 뭔 글을 쭉 읽으라 그래놓고 이 글에서 얘기한 게 이게 맞냐 아니냐를 우리말로 막 써놔요. 그럼 이거를 잘 모르면 정반대로 해석해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잠깐 가야 될 때가 미안하지만 여기 잠깐 가야 되겠죠? 어디 갔어? 아이고 뭐야? 많이 지났네. 8번. 아, 페이지 안 넘겨도 되나? 자, 그래서 absent가 결석한이고요. 그러면 출석한은 뭐였어? present야. 뭐 이러면 이제 또 뭐 초딩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present는 선물 아닙니까? 말입니다. 그래 맞아. 선물이란 뜻도 있어. 근데 출석한, 참석한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수거 외워야 될 수거가 있다. 이거 좀 설명이 길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맨날 반복해야 되는 루틴이니까 할게.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수거가 있는데 무엇 무엇을 결석하다가 뭐였다? be absent from이야. be absent from 뭐뭇을 결석하다. he was absent from the school. 됐습니까? 그리고 얘 반대되는 뜻은 요거를 사용한 수거는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겠지. 그럼 얘 어떤 시라 했으니까 계속해서 하다 만들려면 be가 계속 필요해. 그래서 be present at이야. 됐습니까?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어디에 어디로 어디 어디를 결석하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설명할 게 좀 더 있어 갖고. 그래서 얘가 한 단어로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attend야. 그리고 be absent from하고 같은 말은 miss야. Don't miss the class. Don't be absent from the class.
수업 빠지지 마.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attend 같은 경우엔 attend의 뜻이 무엇 무엇을 참석하다야 그냥 참석하다가 아니고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이걸 쓰면 be present at the meeting 하면 되겠지. 그러면 attend를 써서 똑같은 말 하고 오면 attend the meeting 하면 돼.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이거 절대 쓰면 안 돼. 자, 이거하고 비슷한 문법이 뭐냐? 어, 그렇지. 방에 들어가다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중1 때 뭐 벽화 그리는 거 뭐 이렇게 mural 이란 단어 배웠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억 전혀 안 나는 눈치군요. 거기 보면 계획을 토론하다, 논의하다 라는 단어가 D로 시작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야 넌 또 뭐야? 비켜. 토론하다, 논의하다가 뭐야? discuss인데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돼. discuss the problem 해야 돼. Mary with me야? Mary me야? Mary me지. 자, 지금 얘기했는 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문법인데 그 딴 말은 집어치우고 됐습니까? 내 안에 전치사가 들어있어 이미. 됐습니까?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잖아. 됐습니까? 이거는 뭐 몇 번 얘기할 거야. 일단 attend 같은 경우에도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해야 됩니다. attend 뒤에 where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what이 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시리즈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15번 문제. 계속해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Have you ever talked to a movie star? 너는 영화 배우에게 한 번이라도 대화를 걸어본 적이 있니? 대표적인 경험 적용법에 지금껏 한 번이라도가 있죠. 그럼 이 중에 경험인 걸 골라라. 어, 벌써 1번이네요. 됐습니까? 뭐가 보여요? Has been to가 보이죠. Bob has been to China. 오케이, 그래서 밥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 오케이, 쿡 전에, 덩어리적 전에 이렇게 전에 밥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덩어리적 전에 가본 적이 있냐? 아, 가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It has rained. 비가 내린다는 표현은 완료 시제로 했고 Since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뻔한 말이 하나 보이네요. Yuna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 Yuna는 방금 공항에 도착했다. 그래서 도착하는 행동을 방금 전에 뭐 했다? 완료했다. 그게 아직 안 나와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they have already finished their work. 뭐 또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을 이미 완료했다. 마무리했다. I have kept a diary. 뭐 keep a diary 하면 write a diary하고 같은 뜻이에요. 뭐 일기장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일기 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have kept a diary in English for 5 years. 나는 5년 동안 영어로 일기를 뭐 해 왔다. 계속 써 왔다. 그래서 무슨 적용법? 계속 적용법. How long have you kept a diary in English?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는 다른 녀석들은 쭉 어느 정도 등장했는데 이 녀석 완료 적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할지 너는 대충 감이 오지? Have you finished the work yet?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 했니? 마무리 했냐? 무엇을? 그 일을? 얘 뜻이 뭐야? 벌써? 이 뜻이죠. 너 벌써 그 일을 끝냈냐? 라고 물어봤어. 지금 설명한 건 다 완료적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넌 벌써 그 일을 끝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방금 전에 끝냈으면 뭐 yes no 이런 거 생각할게. 방금 전에 끝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방금 완료한 거고요. 아까 전에 끝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하겠죠. 아이고 개 똑같이 보시네. 근데 아직 완료 못했으면 뭐라 그런다?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러겠죠. 자,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자, yet은 yet 하고 not yet은 다른 뜻이라는 얘기를 할게. 됐습니까? yet은 뭐라고? 벌써? 야. 됐습니까? not yet은 뭐다?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정리하면 yet의 두 가지 뜻. yet은 뭐라고요? 벌써?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yet에서 yet의 뜻은 아직이란 뜻이다.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 이걸 뭐 말로 설명하면 의문문에서는 벌써란 뜻이고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란 뜻이다 이건데, 그거보다는 yet 이렇게 익혀두는 게 나았잖아. 벌써? yet? 알겠습니까? 영어는 누가 하는 공부야? 얘가 하는 공부야. 얘랑 얘가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거 아니야. 알겠냐 이놈 자식아. 오케이. 얘들 전부 다 결과, 아니 참 완료조용법에서 많이 쓰이는 무슨 시들이다? 어찌 시들입니다. 자 참 그리고 어찌 시라 그러면 그건 부사야. 오케이. 뭐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부사가 뭐라고 생각해?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당황하죠. 그러니까 부사랑 형용사랑 애들이 되게 구분하기 어려워 할 수도 있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형용사는 다 어떤 시야? 어떤 시고 부사는 어찌 시인데, 어찌 시라는 말만은 조금 부족해서 내가 덧붙이자면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야. 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얘들이 부사야. 그래서 어찌 끝냈니? 벌써 끝냈니? 얘들 다 어찌, 뭐 얘도 어찌 끝냈다고? 방금 끝냈다? 어찌 끝냈다? 벌써 끝냈다? 어찌 못 끝냈다? 아직 못 끝냈다. 부사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usical had just started. 뮤지컬이 방금 시작됐대죠. 그래서 얘는 뭐? 완료죠. 너무 뻔한 녀석이 있죠. 그럼 이 중에 완료를 찾아라. 에이... 이거 보이네?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런데 for a long time의 뜻이 뭐고? 오랫동안이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지 보는 거야. We have known whom, each other, how long, for a long time.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생각했던 계속이 맞죠. 계속 알고 지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She has broken her left arm. 이거 뭘 것 같아? She has broken her left arm. 그냥 왼팔이 부러졌대죠. 그쵸? So her left arm is broken이죠. 왼팔이 부러져 있다. 무슨 시제에 부러져 있다? 현재. 현재 부러져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 결과죠. 그녀의 팔을 부러뜨린 행동을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현재 부러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결과가 제일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좀 애매할 때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n't done his own work yet.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쵸? 그는 아직 그의 숙제를 완료하지 않았다. 가끔씩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완료하지 않았다는데 완료 안 했는데 무슨 완료조용법이에요. 그것도 완료조용법이지 이 자식아. 됐습니까? 내용이 부정인 거지 문법이 부정인 건 아니야. 됐습니까? 완료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완료조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have been to 보인다. 됐습니까? 게다가 twice의 뜻이 뭐고 두 번이죠. two times or what. 뭐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이거야.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이나 두 번 가본 적 있다.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it has been stormy since last night. 지난밤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 지금밤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태풍이 쳤다. 얼마 동안 쳤다고? 지난밤부터 지금까지. How long? 그래서 계속이죠. 뭐 계속 보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오는 친구 여기서부터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건데요. 자, 네가 속도가 하도 빨라갖고 그동안 밀린 게 좀 많아.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우리 문장이 좀 끊었지. 넌 이거 풀었는데 풀이 못했다, 맞지? 그쵸? 거기 보면 163쪽에도 보면 그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하나 있거든? 어쩔 수 없이 얘 지금 풀이를 했고 하도 빨라가지고 아 이거 1학년 때 거구나 이 책. 아 이거 1학년 때 거구나. 야 그럼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못 풀겠다. 너 책 없잖아. 너 책 안 샀을 거야. 아 됐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를 못 끝냈구나. 네가 워낙 빨라가지고 1학년 때. 일단 완료로 처리해놔야 되겠다. 그래머토파 레벨 1 맞네. 씨.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이 생소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131쪽을 한번 펼쳐봐. 아 아니다 아니다 131쪽은 했구나. 이거는 네가 모르지. 혹시 관계대명사, 주격, 뭐 목적격, 소유격 이런 거 배웠어? try 해보세요. 야 어디까지 풀었냐? 61 할 차례지 문제 풀이. 포커스 61. 맞지? 134쪽. 여기 풀이 안 했지? 풀이 했다고? 네가 숙제한 거겠지. 했나? 보자. 130. 그치. 이거 풀이 한 거야? 이것도 풀이 했어?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어. 풀이 한 거네. 아, 하필이면 이거냐. 혹시 관계되면서 왓도 배웠어? 그래? 배우긴 다 배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풀이 할 차례 맞지? 아씨, 관계되면서 왓을 지금 한 거 좀 아닌데. 자, 뱅. 이거 설명, 아, 설명할 차례야, 여기. 펼쳐봐야 이 새끼야. 포커스 63이다. 지나가서, 지나가서. 얘 너 풀이 한 거야, 이거? 자 그럼 효과 없다. 63부터 다음은 요게 문제풀이 끝나면 여기에 설명부터 할 거야. 여기 부분부터 문제풀이 할 건 없겠다. 계속이라고 써놔야지. 그러면 생략 남았고 관계부서 남았고. 아 이게 좀 애매하네. 야 규진아. 네. 우리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정리할까? 그래도 되겠어? 여기 한 번 더 관계사 파트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들어갈게. 그러니까 뭐 네가 해볼 건 없고 다음 뭐 여기 문제풀이 문제는 한 번 나머지 부분이지 시제 아까 하던 거 끝 때까지 한번 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풀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 챕터 11 관계사 파트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전에 학원은 몇 시간씩 수업했어? 갔네? 오케이.
중1들은 막 2시간 안 쳐놓으면 죽으려고 그랬는데 2학년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겠지.